안녕하세요, 마미키입니다. 오늘은 Feed and Grow Fish 또 업데이트가 됐죠? 업데이트 되게 많이 됐는데 언제 얼리 액세스 타이틀은 뗄지 모르겠네요. 업데이트 0.8.6 바뀐 내용을 제가 살짝 봤더니 요 범고래랑 흰돌고래 두 가지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생겼고요. 그 외에 테마가 이게 북극, 남극 이런 극지방 테마에서 펭귄이랑 남극 펭귄이겠죠?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사니까. 그리고 무슨 고래, 향유고래 같은데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 또 서바이벌 하러 가야죠. 봅시다. 대박이 터지는지. 일단 범고래가 거의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물고기는 아니지만 바다에서 상어보다도 위죠. 상당한 능력을 자랑할 줄 아니까 지금까지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돌고래 조장 이크티오사우루스. 데미지 9, 86 체력, 무는속도 1. 자, 이게 흰돌고래. 머리가 완전 짱구네요. 0.8에 9에 흰돌고래는 체력이 2배네. 이게 진화는 역시 진화는 대단한 것이군요. 네, 돌고래를 진화했더니 체력이 2배가 됐어요. 무는속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짱구가 돼가지고 머리가 아주 좋아졌네. 뭐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몸만 벌크업했네요. 운동을 열심히 했나봐. 체력 187, 거의 비슷한 데미지가 19? 따블이네? 몸무게는 3톤이란 얘기인가요? 지금 3700 뭐야 그람이야? 키로네 키로. 284, 1000키로, 3700키로. 우와, 3톤이야? 하여튼 오르카 킬러웨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고래로 알려져 있죠? 한번 써봅시다. 120원, 80원, 70원. 나야 뭐 가뿐하게 범고래를 한번 플레이해보죠. 엄청 크게 키우고 그럴 건 아니고요. 한 번씩 해볼게요, 한 번씩. 깜빡깜빡하냐, 이거 위험하게. 아, 주변에 스포너한, 삑! 소리 들으셨나요? 근데 초음파 쏘네. 어디 보자. 모양은 새끼인가요? 아, 새끼구나. 머리가 더 동그랗구나. 그래서 아, 이거 모양 구경하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바닥이 얼음이네? 극지방 업데이트라더니 얼음 돼지를 만들어놨어? 우와, 먹을 게 없네? 얼어 죽겠네. 불가사리는 여기서 안 생기냐? 펭귄이다. 먹자. 우와, 새끼 데미지 14 들어가는 거 싫어? 아이고, 펭귄 오자마자. 네, 북극 펭귄 맞고요. 사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와, 큰 고기 한꺼번에 삼키는 클라스. 레벨 8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하니까 북극에서 펭귄을 주식으로 한번, 북극인지 남극인지. 여기서 먹고 저쪽 남쪽 바다, 따뜻한 바다를 한번 이동해보죠. 여기서 우선 어른이 된 다음에. 펭귄아, 너도 숨 쉬러 나가야 되고 나도 숨 쉬러 나가야 되고 물 밖이 안전하지가 않아. 오우, 야, 이렇게 안 물리니? 15 데미지. 넌 뭐니? 야, 넌 뭐냐? 신기한 물고기. 이거는 패치노트에 없었는데? 저건 뭐죠? 무슨 쏘가리 같은 애가 1+1으로 북극에 먹을 게 많네요? 물론 포식자 한정, 피식자면은 먹힐 게 많은 거죠. 어우, 이 큰 걸 한꺼번에? 너 새끼 맞아? 몸무게가 3톤이라더니 명불허전이네. 아이고, 양쪽에서 무슨 쏘가리 같은 놈들이, 매운탕 같은 놈들이 앞뒤로 나를 샌드위치? 뭐, 바로 매운탕 되죠? 머리 쓴 되게 많네. 근데 이 돌고래가 체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상대가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 최상위 포식자 맞네. 야, 매운탕아. 얼큰하게, 씨. 고추장 벌써 발라놨네. 새빨개 가지고. 넌 물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탕이야. 정신을 못 차리냐. 나를 대적하려면은 백상아리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백상아리 데미지가 80이니까 고대어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이 많아가지고 아유 먹을 게 엄청 풍부하네. 순식간에 레벨 5. 아니 북극이 먹을 게 더 많어. 약한 놈들이 도망을 다녀가지고 문제인데 약한 놈들이 덤벼주네 이 동네는. 아 북극 좋다. 어이구야 뭐 얼음이 떠다니냐? 자 여기 스폰 위치니까 얘네 서식지니까 여기 내가 어딘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꿀 서식지니까 여기서 꿀을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맵을 다 알았었는데 이쪽 저쪽 벽이 열리면서 막혔던 벽이 열리면서 새로운 지대를 얼음 지대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역시 갓겜이죠. 얼리 액세스 16,000원 주고 샀지만 이 게임은 뻥을 뽑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 게임을 로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금방 질릴 거 아니에요. 이런 특히 뭐 단순 반복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이게 이 상호작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멍청한 AI를 상대로 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상대로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초반엔 괜찮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너라도 먹어야겠다. 데미지 28. 아까 그 우와 봤다. 보자. 좀 똘똘해진 것 같죠? 머리가 좋게 생긴 물고기네요. 갑자기 이상한 나 뭐 이런 거 버려놨냐. 해저 동굴 같은 게 있고요. 나 이제 옛날에 내가 알던 지형을 찾아가야 돼.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쟤는 뭐지? 어? 청어? 청어다. 청어 맞나? 하여튼 작은 물고기가 생겼네. 호로록 될 것 같은데? 와 얘네 움직임 보소. 우와 움직임이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대박인데? 이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듯 허실실 보소. 아, 호로록 되는구나. 경험치 10급밖에 안 돼. 무슨 멸치 거의 멸치급인데 북극에 청어 맞겠죠? 아 제가 옛날에는 잘 알았는데 요새 물고기 어디에 뭐 사는지 서식지를 잘 몰라. 자 우리 나의 주식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너 덕분에 내가 어른이 됐어. 보답해줘야지. 나의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알려줘야지. 또 두방물문골로 가시고요. 28? 이 문원속도의 데미지 28이면 체력도 180이면 뭐 어? 펭귄 갑자기 일어서는 거 봐라. 너 왜 갑자기 일어섰니?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돌고래란다. 한 놈 물었는데 어디 갔지? 어우 되게 많네. 북극에 완전 자원의 보고네. 누가 북극이 지금 멸종 위기라는 거죠? 뭔가 얼음이 녹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게 구현이 안 돼 있네. 응?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저기 북극곰 떠내려가고 뭐 이런 게 구현이 안 돼 있네요. 아 현실 반영이 안 돼 있고 아주 이상적인 극지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극이 남극인지 모르겠는데 대륙이 있는 거 봐서 남극인 것 같기도 하고 북극은 대륙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 거 자투리 지식 하나 알고 있으면은 꼭 아는 척을 해줘야 돼. 너무 있어 보이잖아. 어린 시절에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바쳤는데 그런 거라도 알아줘야지. 기억에 남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두 번 물면은 바로 데미지가 뭐 50%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나 근데 이제 좀 돌아가고 싶다. 얜 또 뭐니? 어? 너네가 흰돌고래구나? 새끼네 흰돌고래 새끼 귀엽게 생겼네. 시체 구경하면서 귀엽게 생겼다고 그러더니 끔찍하게 그지없고요. 어우 여기 뾰족한 거 보이는데 찔리면 아픈가? 돌려! 네 그럴 리 없죠. 무슨 진짜 새 같다 얘네는. 펭귄이라 그런지 진짜 새 같은 느낌이 들어.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헤엄치는 거기보다는 먹을 게 엄청 풍부해서 북극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딴 데로 좀 가보자. 극지방을 벗어나서 옛날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보죠. 설마 연결이 안 돼 있을 리는 없고요. 와 너무 엄청 넓네. 여기 완전 갇혔는데 이런 거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벽 타고 도는 거. 미로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 타고 도는 거. 아까 이거 본 것 같은데 이 파이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중에 커지면 들어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 동굴 탐험 좋고요. 어? 새끼리 있네?
새끼리 써. 그냥 옆에 구멍이 뚫린 거였구나. 고대어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얘 연영 경기장 같은데 내가 기억하지. 여기 고대어 스폰 장소가 하나 생긴데 이들로부터 모르는데. 저기 고독을 씹고 있는 저쪽 저 고대어를 잡도록 합시다. 이게 과거에 있는 고대어, 이게 진화가 안 된 놈들이잖아. 그런 진화가 안 된 놈들한테 지면은 말이 안 되지. 진화의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얘는 뭐니? 개 먹고 있냐? 아, 참치? 참치 귀엽네. 참치 호로록 돼버리네? 레벨 8에? 와, 얘 사이즈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고독을 씹던 고대 어디 갔어? 절로 넘어갔네. 고독을 안 씹고 있네. 고독을 씹기 싫으면 뭐 내가 씹어줄게. 오, 덤빈다. 데미지 18 들어오는 거 싫어? 15 들어오는 거 싫어? 난 26씩 들어가고 너보다 속도 2배 빠른데? 체력이 네가 더 많을 것 같냐? 내가 더 많을걸? 역시 진화의 힘 앞에서 고대어는 한낱 과거의 유산일 뿐이죠. 이게 바로 진화의 힘이다. 여기가 이쪽. 우와, 이게 통째로 얘 사이즈 설정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요? 그냥 레벨 8, 9에 다 호로록 되는데? 데미지도 엄청나고 최상위 포 진짜 많네요. 거의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 어린 시절이라도 그 동네에 있는 애들 다 이기잖아요. 거의 백상아리, 좀 데미지 약간 백상아리 느낌이에요. 동네 짱 먹어. 체력 190에다가 물기가 지금 데미지가 30 정도 나오면 백상아리하고도 디저비 조그만 다음에 맞짱감 바로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랑 겸상하고 있는 놈 누구냐? 눈에는 체력이 안 돼서 나 못 이겨. 어, 숨이 차다, 근데. 너 나랑 가자. 어우, 숨 차, 이씨. 세 명을 연속으로, 씨, 로얄 럼블로 붙었더니 힘드네. 너네 이렇게 큰 거 못 먹지? 난 한 방이야. 도망가냐? 이제 와서 도망가냐? 좀 늦은 거 같지 않니? 왜 데미지가 갑자기 61이 됐죠? 레벨 하나 오를 때마다 데미지가 도대체 얼마씩 오르는 거야, 얘는? 아까 방금 전까지 28이었잖아, 분명히.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버그 아닌가요? 좀 심한데? 아니면 얘가 고대가 갑옷이 있어서 그랬나? 우선 먹고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난 죽을 생각은 없지만 죽을 예는 없죠. 일단 먹고요. 도망을 안 가네? 아, 갑옷이 있어서 그랬구나. 우와, 이거 데미지 미쳤네. 이거 백상아리도 이기는 각인데요, 바로? 체력이 순식간에 230 됐고 레벨 하나 오를 때마다 체력 오르는 수치도 장난이 아니네. 뭐 이런 괴물을 만들어놨어? 진화의 힘인 것이, 이것이 바로? 역시 공룡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새로 나온 이 현대 물고기들이 더 무섭죠. 머리도 좋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역시 진화란 좋은 것이야. 너 세 방에 가는 것 같던데 한번 테스트 좀 해볼래? 하나, 둘, 셋. 진짜네? 타이거 샤크 세 방에 가시고요. 너 나 뭐냐? 아, 요즘 좀 좋아졌네. 저 요번 패치로 무조건 도망가진 않나 보네요. 옛날에는 무조건 도망가가지고 무슨 사냥하는 맛이 없던, 애들이 발버둥을 안 쳐주니까 이게 사냥하는 맛이 조금 없어졌거든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문대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무조건 도망가다 죽고. 이번엔 좀 공격을 해주네. 자기가 질 거 알면서도.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거 좀 좋네.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게임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게임을 오래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테일이거든요. 어?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 얘는. 눈썹이 있는 느낌인, 눈꺼풀이 있어서 그런가요? 되게 귀여워 보이네,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왜 두 방에 가는 거 실화 레벨 하나 올랐더니? 아니, 레벨 하나만 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이거 이대로 지금 모사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나의 적수는 하나밖에 없죠? 새로 나온 향유고래. 일단 레벨 14에 모사 따라갑니다. 이게 모사가 아니라 간신이야. 그 모사가 아니죠. 어, 나에게
조언을 좀 해봐라, 모사야. 일단 모사 잡고요. 이거 뭐 미쳤네 됩니다. 모사도 딱딱하지. 그러면 좀 해야 되긴 하지만 모사 내 속도 못 따라오잖아. 아, 여기 조상님들 계시네. 과거 현대 랑데뷰. 조상님은 물어줘야지 맛. 조상님 한방각. 조상님이 사이즈가 엄청 작구나. 엄청 크게 진화가 됐네요. 자꾸 모이냐? 무슨 피를 부는 사나이요? 왜 자꾸 모여? 자, 나는 모사 잡으러 가요. 하여튼 길이 열렸네. 아유, 새끼들. 내가 어민 줄 알았구나.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 저기 있네, 모사. 바로 여기 있네요. 살짝 레벨 하나만 더 올릴까요? 살짝 불안한데? 데미지 얼마 들어간지 테스트 좀 하고. 에휴, 돌고래라고 그러는 재주가 장난이 아니네. 83? 데미지 40 들어가겠네. 데미지 40이면은 일단 요거 다 먹고 레벨 16 키우고요. 야, 너 불가사리 테스트 84. 레벨 올랐는데 별로 안 오르네. 데미지가 60에서 80 정도 될 거야. 모사 어디 갔어? 도망치기 전에 본 김에 떡 본 김에 떡을 칩시다.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모사 이렇게 빠르지가 않을 텐데. 아, 저기 죽어서 뼈가 돼버렸네. 아니고요. 어디 갔지? 자, 여기가 제 주사냥터죠. 이쪽 벽 타고 쭉 여기서 기상어부터 시작해서 쭉 상어 시리즈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줄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사냥터인데 저쪽 북극에도 먹을 게 많네. 모사 어디 갔니? 아, 딴 데 보는 사이 모자 사라졌네. 청새치 이런 애들은 뭐 속도만 빠르고 별로 먹을 게 없어. 살이 없어. 아, 살이 없죠. 이게 뭐야 이게. 다이어트를 하나봐요 청새치들은. 그냥 호로록 돼버렸네. 와서 청새치 호로록 되나 혹시? 호로록 되네. 뭐야 이게. 나 너무 크다. 청새치가 호로록 될 정도면 내가 모사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지. 아, 모사 보자마자 붙었어야 되는데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 귀찮겠으리. 전기세 아깝겠으리. 이게 뭐야. 자, 빨리 가서 잡아줍시다. 모사 어딨냐. 지금 녹화에 렉이 있네요 또. 아, 렉이 언제 생겼지? 잠깐 없었던 것 같아. 모사 있으니까. 자, 모사 잡고 한번 컨택 해야겠네요. 아니, 모사 잡는 모습을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아, 이게 모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픽 설정을 걸려드리는 사이에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레벨 10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금방 크니까요. 워낙 세가지고 금방 크네요. 금방. 아, 위에 돌고래 머리 위에서 방울 올라오는 거 보셨네? 순서대로 갑시다. 자, 백상래부터 잡아볼게요. 어이구, 못 잡네? 제가 서로 강함을 인정하고 서로 돌아섰고요. 10에서 못 잡겠다. 한 15 정도 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강함을 인정해버렸어. 딱 뒤돌아서는 거 보셨죠? 백상아리가 나 한번 물더니. 여기 코박고 차살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거 샤크부터 우선 좀 먹어주시고. 타이거 샤크가 거의 주식이네요. 원래 범고래가 상어를 좀 먹던가요? 먹겠지 뭐. 최상의 포식자잖아요. 어우, 얘 불을 물고 날 농락을 하려고 그러네. 내가 피드앤그로 피쉬의 운전실력에 떨어지는 편은 아니야. 날 무시하는구만. 그리고 스폰이 되게 좀 물고기가 좀 많이 스폰되도록 바뀐 것 같아요. 자주 스폰되도록 마리수, 개체수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좀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 패치 디테일적으로 사냥하는 맛이 좀 있습니다. 물고기가 세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 방금 저 참치 먹고 튀는 거 샥 지나가는 거 보셨죠? 행동 패턴도 물고기마다 살짝씩 다르고 이런 게 갓게임이죠. 아까 청어 같은 정어리 같은 놈들 움직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상한 움직임 그런 것도 막 구현되어 있는 게 이게 갓게임이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임은 진짜 하면 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옵니다. 상어 매운탕 깊은 맛이 우러나오고 있고요. 지금 뒤에서 뒤통수 날을 치는 이런 특징이 생겼네. 그 상어들이 성질이 좀 많이 더러워진 게 마음에 드네요. 옛날에 무조건 도망갔거든요. 못 이긴다고 판단되면 나보다 레벨 높으면 무조건 도망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촉 눈에 보이게 뭔가 좀 바보같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갓게임이라서 미묘하게 AI 패치랑 밸런스 패치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임이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은 그 게임은 뭐 물론 완결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이제 다 만들었다 이제 다 됐다 뭐 그런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레벨 올리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너무나 쉬운 것. 너무 강력한 것. 와, 옆구리를 물고 이렇게 안아주면은 나도 상당히 곤란하긴 하네요. 자, 우선 백상아리한테 복수하러 갑시다. 레벨 300이면은 데미지 80에다 흔드는 데미지 17이면은 3방 638대 3방에 걔를 못 죽이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가봅시다. 또 나의 강함을 인정하고 백상아리가 돌아설 거예요. 아유 이 고대 유물들아 넌 한입거리지. 역시 진화의 힘 앞에서는 다 소용없어. 자, 다시 백상아리 잡고 모사사우루스 잡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거 구경하러 가야지. 새로 나온 향유고래 초대형 몬스터가 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고래가 뭐 오징어를 잡아먹긴 한다고 하는데 초대형 몬스터라고 할 수 있나? 고래는 왠지 순한 느낌이잖아요. 고래가 막 공격하고 그러나? 왠지 좀 모사사우루스 버전 2같이 좀 굼떠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새로 나온 초대형 보스라니까 한번 잡으러 가보죠. 자, 일단 모사 잡고요. 모사 아까 그래픽 설정 때문에 잘 보여드린다고 그러다가 잘 보여드리기는 켠영 다운시켜버린 좀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참으세요. 이거 호로록 되나? 호로록이 돼버리네. 야, 씨, 사이즈 보소. 이 정도면 귓수 아닙니까? 이 정도 클래스네. 범고래가 완전 범이네. 야, 너 잘 만났다. 자, 우선 숨을 한번 쉬고 오고요. 잡다가 숨 막히면 매우 곤란하니까. 자, 너도 타이거 샤크 비슷하네. 줄무늬 있고 뭐 타이거 저게 타이거 샤크지 뭐야, 그쵸? 80씩 80씩 난 끝장이다. 잠깐 너 죽은 거 아니지? 어 깜짝이야 씨. 갑자기 선회를 확 하냐. 이동을 좀 해주면서 물어야겠네. 73이야 왜 갑자기 데미지가 줄었어. 어우 입으로 하면 안.. 아이고! 입쪽으로 들어간 거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아 컨트롤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컨트롤이 영 아니네. 제가 뭐 죽고 다시 하고 죽고 다시 하고 지존 아니겠습니까? 편집도 안 하고 오늘 또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겠네요. 요, 종어린 바로 호로록 되는 애들이었고 오케이 남극 분위기 좋습니다. 업데이트 됐는데 열심히 보는 거지 그쵸? 범고래가 마음에 이게 원래는 요거 범고래 한번 하고 흰 돌고래 한번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범고래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 오늘은 범고래로 올인할게요. 모사는 잡아야지. 그리고 아이고 새끼인데 난 너무 무리했나 보다. 여기서 다리 진골드 흰 돌고래로 변신각. 아이씨 너무 많다. 나 데미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먹기만 해도 이길 각인데. 와 몇 마리를 잡은 거냐?
타고난 어불새. 매운탕 전문가네. 야, 대박이다. 다 죽였어. 새끼인데. 새끼인데 최상위 포식자. 날 때부터 금수저. 자네 뭐하나 여기서? 정신이 없구만.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 여기서. 아주 회심의 업데이트인데? 얘 귀엽게 생겼죠? 눈썹 달려가지고. 좋아 좋아. 봐, 벌써 레벨 4. 어른 되는 거 순식간이고 레벨 20은 저쪽에서 또 개만 잡으면 되잖아요. 타이거 샤크만 좀 잡아주면 되니까 뭐 이건 완전 꿀 빠는 물고기네. 펭귄아? 아, 펭귄 쫓아다니기가 좀 귀찮긴 하네요. 너를 노릴 줄은 몰랐지. 깜짝 놀라긴. 제 친구 쫓아가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내 옆을 쓱 스쳐 지나가려고 그럴 때 제 자존심이 상해서 얘로 목표를 딱 바꿨어요.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고기 덩어리로 변신. 저기 우리 주식. 이건 뭐지? 이거 돔 종류인가? 하여튼 뭐 영양가가 풍부한 건 사실이고요. 워낙 스폰도 많이 되고 북극이 뭐 먹을 게 더 많냐? 더 많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고기가 좀 양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네요. 얘네들이 공격도 좀 해주고 마음에 드네요. 때로 덤비면 좀 무서운, 약간 무서운 뭔가 위축되는 느낌 있잖아요. 때로도 덤벼주고. 옛날에 무조건 약한 애들 무조건 도망다니기만 해서 상어도 막 꼬리 보이고 무조건 도망가고 막 재미없었는데 업데이트가 좀 반영이 됐나봐요. 이렇게 유저의 마음을 알고 반영을 해줘야지 갓게임이지. 아, 제 피드 앤 그로우피쉬는 진짜 좋아합니다. 물고기 게임을 특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고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내가 얘가 좀 세서 그렇지 쟤네들도 좀 센 물고기인가 보죠? 범고래가 워낙 세서 그렇지 쟤네들도 좀 한따까리 하는 물고기인가 봐. 자, 하나만 레벨 올리면 되는데 이제 슬슬 사냥터로가 나가죠? 얘네 움직임 이상한 거. 뭔가 다른 물고기랑 움직 약간 새우 비슷한 움직임. 이렇게 좀 멈춰 있다가 방향 전환하는 요 이상한 움직임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익숙해졌지롱. 하여튼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걔네? 걔. 와, 북극에도 걔가 사는구나. 하긴 저기 어디서 영국 북극 북해인가요? 거기서 개잡이 장난 아니죠? 털개. 추운 데서 살죠 걔들이. 너네가 아무리 나를 페이크를 통해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다 움직임을 알아버렸다가 아니라 헷갈리네. 좀 북극에 큰 놈 있다 그러면 다 우리 형제들이라. 가자 가자. 여기 별거 없다. 이런 바위지대가 생겼네. 여긴 어디죠? 아, 여기가 원래 여기 넘어가는 길목에 바위지대를 만들어놨구나. 아기 때 저걸 잡기는 좀 그렇고요. 새우다. 오랜만이다. 호로록이지 뭐. 하나 먹으니까 바로 네, 에너지 180% 뻥튀기 됐고 이제 고대가 각이지 뭐. 세 마리인데 설마 힘을 합쳐서 나를 물거나 그러진 않겠지. 넌 내 방을 먼저 물렸어 나한테. 데미지 입 벌렸다가 물었는데 데미지 42밖에 안 들어오냐? 불쌍하다. 고대어 체면 말이 아니네. 이젠 뭐 이 정도면 거의 공식 호구 인정각 아닙니까? 고기도 풍부하게 해줘. 근데 고기 주는 게 타이거 샤크랑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일단 콜로세움에 고대어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랑 This is Sparta는 아니고 검투사 놀이를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주지 뭐. 꼬리를 보이냐. 그러다 이렇게 물리면 어차피 도망가긴 글렀으니까 반격도 했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요게 좀 인공지능이 많이 흥미롭게 바뀌었죠? 방금 확실히 확인하셨죠?
도망가다가 싸우다 도망가다 싸우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뭐 다구리도 치다가 다구리 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도망가다 뭔가 실제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AI 같은 느낌을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참치 오로록. 참치는 통으로 먹어야지. 마 야삼치 반짝반짝하는 거 봐라. 오 여기 그래픽 좋아졌네. 원래 이랬나요? 소리도 나고 옛날 소리 안 났던 것 같은데. 야 매운탕 끓이려고 뜨거운 데로 왔구나. 그럼 데미지도 좀 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익어야지. 살도 야들야들해지고. 모두 방정을 떠냐. 그냥 죽어라. 벌써 레벨 9죠? 이거 살이 딱딱해가지고 고대어는 사냥하기 좀 그렇고요. 역시 타이거 샤크 잡으러 갑시다. 타이거 샤크가 좋지. 잡아먹긴 타이거 샤크가 최고. 왜 이렇게 고기를 지저분하게 다 버려놨냐. 작은 고기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님? 얘네가 또 영혼의 라이벌들이네. 뭐하냐 거기서. 나를 물었냐? 정신 있어 없어? 싹 다 호로록 해버렸고요. 이게 막 둘이 초밥 둘이 싸우다가 우리가 너무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경찰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장난하게 당황하죠. 방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내가 말리러 갔는데 나를 때리고 있어. 긴장한 거지 죽을라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너도 오로록 됐니? 아이씨 다 오로록이네. 물을 필요도 없네. 우리 조상님 새끼 먹어버렸고요. 뭐하냐 너네. 여기 또 난장을 지겨놨구만. 나오는 사이에. 와 참지를 못한 얘네들. 성질 좀 죽여라. 드디어 타이거 샤크 터로 왔죠. 여기서 뭐 레벨 20까지는 순식간인 것 같고. 아까 모사한테 죽은 게 너무 억울하니까 한 레벨 30 정도만 찍어가지고 모사 싸우러서 잡을게요. 얘네가 고기를 더 많이 주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많이 줬었나? 살짝 기억 안 나고요. 타이거 샤크 스폰도 아주 충실하게 되니까 요거만 타이거 샤크만 물어가지고. 얘는 딱 동선도 좋네. 거기서 뭐 펭귄 좀 먹고 그 시뻘건 물고기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먹고 내려오면서 고대 한 마리 정도 잡아주다가 바로 타이거 샤크 사냥에 들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레벨업 광뇌워터로 그냥 가는 거네요. 금방금 뭐 본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모터사우루스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고? 헛걸 봤나요? 자 일단 타이거 샤크 척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워낙 많이 줘. 원래 그렇게 많이 줬나? 네 번이나 물려야 되면 안되고요. 아까 80 데미지 80으로 좀 물면 잡을 수는 있었는데 데미지 80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귀찮으니까 레벨 금방 크잖아. 뭐 하나 한 두어 마리 잡으면은 레벨 하나씩 올라버리니까 가는 길에 불가사리 이런 것도 별식이죠. 하나씩 먹어주고 먹 잡자마자 저기 또 스폰 되고 네 번 물면 해체되고 저기 어? 위치가 고정됐나? 방금 저기서 또 스폰 됐죠? 그러면 호로록 위치가 하나 또 생겼다는 얘긴데? 그렇네. 고정 스폰이네요? 호로록 가겠네 그럼 얘? 아 나한테 또 이런 꼼수를 알려주면 안 되지. 바로 써버리지 꼼수 있으면. 제가 호로록 하는 고정 호로록 위치가 있는데 그걸 참아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어까지 키웠어야 되는데 이제 고대어 호로록 할 때까지 키울 필요 없이 요 타이거 체크 호로록 할 정도까지 키우면 그 다음부터 무한 랩업 한 단계 더 빨라졌네요? 여기잖아. 벌써 레벨 15 찍었고 약간 레벨 20 점점 빨라지네. 이게 한번 루트를 익히면은 그 다음부터 별거 없습니다.
아, 숨이 차네. 어, 얘네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데? 레벨업 루트까지? 그게 네 마지막 만찬이었다. 동료를 잡아먹고 그러냐, 너는? 아이, 숨차서 갔다 와야 되네. 광랩업 중이었는데, 한참 분위기 탔는데. 어, 그리고 애들이 많이 싸우네. 고기가 이제 막 널려있네. 죄송합니다. 고기가 막 널려있네. 예전에는 서로 싸우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뭔가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렉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서로 싸운 흔적이 없었거든요? 나 주변에서만 뭐가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좀 완전 재미없었는데, 무슨 트루먼쇼 같이, 나를 위주로. 근데 이제 뭔가 생태계 안에,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그 중에 일부란 느낌이 좀 드네요. 많이 좋아졌네, 디테일이. 서로서로 싸워서 고기도 막 널브러져 있고, 아주 좋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이번 패치? 약간 서바이벌 맵은 좀 재미없었는데 오션 맵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좀 커버가 되는 그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나 봅니다. 아무것도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뭘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게임 개발사는 이 게임을 잘 만들려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참 개발사입니다. 캐시템이나 만들어가지고 뭐 돈이나 더 뽑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짜 참 개발사예요. 야, 이거 완전 오늘 부패네. 이런 걸 참아줄 수가 없지. 또 대형 되게 빠르거든요. 2m에요? 2m? 초속? 초속 2m인지 하여튼 2m에요. 레벨 20 바로 회복했고요. 몇 분 만에, 한 10분 만에 회복한 것 같네. 사냥터가 뭐 너무 좋으니까 동선 낭비 없이 바로 레벨을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자, 줄돔 다 먹어주고 숨 쉬러 가야 되네. 아, 숨 쉬는 게 좀 귀찮긴 하네요. 그 위에 그래도 짜투리 고기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먹어주고. 체력 400이면 백상아리 하고 상대불만, 아, 350일 때도 좀 털렸으니까 130씩 백상아리는 딱딱하지 않죠. 데미지 130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백상아리 3방각이잖아요. 그럼 조그만 놈이면 2방각이고 백상아리 만나면 척살해주죠. 얘네 이거 누가 너무 꿀이다. 너무 쉽게 패치를 해버렸는데 이거? 여기서 이것만 잡고 있으면은 뭐 레벨 30은 뭐 1도 아니네요? 너무 이것만 잡고 있지 말고 이게 오늘은 뭐 커다랗게 만들어서 녹아달라겠다 이런 컨셉 아니니까요. 너무 이것만 잡지 말고 저기 가서 흑상아리도 잡고. 그래, 너 잘 걸렸다. 도망가려고 그래? 왜? 나 무서워? 세 방 물렸는데 안 죽네. 네 방각. 와, 먹는 속도 보소. 사이즈가 워낙 크게 설정돼, 3.7톤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네. 물고 먹고 뭐 호흡을 파고. 사냥하고 나서 깨작깨작거리면 고기 먹는데 오래 걸리면 거의 나름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네 얘는. 새끼 때부터 호로록 실력이 범상치 않더니만 새끼 때부터 갈비대를 호로록 하시는 그런 클래스잖아요. 너는 나랑 같이 가자. 가자. 어차피 숨 쉬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아줌마한테 횟감도 맡기고. 여긴 너무 깊어가지고 사실 횟집에 잘 안 가는데. 야, 횟감을 맡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백상아리도 내 상대가 안되고 이제 남은거는 모사밖에 없죠? 아까 레벨 20에서 실패했으니까 23이면 충분하겠지. 완전 한방각이었죠? 데미지 모사 데미지가 3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방각이... 어휴, 내 친구 하나 올라왔네. 그 공기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 디테일부터 헤엄치는 모습도 분명히 고증이 된걸거예요. 난 믿고 있어. 피드 앤 그로우 피쉬는 갓겜이기 때문에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기사가 호로록이 되나? 그렇네. 무섭다, 야. 아주 두려울 정도인데? 기사모드 호로록이 돼? 벌써 레벨 23에. 그런 얘기는 좀 있으면 얘네도 호로록 된다는 얘기는? 혹시 지금도 되니?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아직 안 뚫린 데가 있네. 뭐가 죽은 거지, 여기서? 모사야, 너 뭔 짓 했냐? 요번엔 실패 없이 머리를 들이밀지 말고 다시 숨 쉬고 오고요. 자,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도록 합시다. 잠깐,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그냥. 자, 꼬리. 꼬리. 아. 얼마 들어가지? 데미지 100. 어이구, 또 이러네. 왜 이러지? 컨트롤이 망인데요? 앞으로 전진하지 말고 도는 반대 방향으로 방향만 바꿔가지고 갑시다. 뭐야, 죽었잖아. 아까 내가 물어놓은 게 그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그냥 죽었네? 체력 회복이 안 됐구나 너. 안타깝네. 여기서 모사 스폰 바로 되네요? 그래, 이번에 세핑이랑 다시 싸워봅시다. 아까는 미안했다. 요번에 제대로 인사해준다. 오케이. 이거 관통해야 되지? 꼬리 깜빡깜빡거리는 건 여전하고요. 꼬리 경련 일으키죠, 물릴 때마다? 아유, 조심해야지. 아이고, 또 이렇게 되네. 이게 왜 이러지? 얘 모양이 때문에 그런가요? 뭔가 겹쳐지는데 자꾸? 야야, 숨 쉬고 자. 진짜 이상하네. 나 쫓아오려고 그랬냐 너? 아, 얘가 선회가 잘 안되네요. 보사보다 선회력이 떨어지면 안되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불고 있어. 별것도 아닌 놈이. 한 10대빵. 체력이 한 2000 정도 되나요? 자,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죠. 지금 모사사우루스 그만 잡고 한 마리만 더 잡을까? 재미 들렸는데? 여기 옛날에 모사 스폰이 되게 위치가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스폰 위치 하나로 합쳐졌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른쪽으로 물고 왼쪽으로 물고. 아이고야, 죽어버렸네? 뭐 할 수 없고요. 자, 오늘 요거 범그랜 요만큼 하고 이제 흰고래로 살짝 게임 맛배기만 보고 우리는 향유고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얜 귀엽게 생겼나? 오, 얜 진짜 귀엽게 생겼네. 입이 치우 하고 있네요. 매우 귀여운데? 얘도 포식자인가? 이빨 모양은 제대로 포식자네요. 자, 요거 좀, 얘는 공격력이 반이었죠? 속도도 느리냐? 왜 못 잡냐? 이게 답답하냐, 얘는. 같은 돌고래라고, 킬러웨이라고는 속도도 느리고 뭐 클래스가 다르네. 어우, 답답해. 하늘이 주신 기회다. 하늘이 주신 기회까지는 아니고 펭귄이 주신 기회. 물어. 아우, 데미지 5 들어가. 파닥파닥거리고 도망가는 거 보소. 클래스가 다른 애네요. 아유, 펭귄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어. 호로록은 잘하네, 다행히. 좋은 물고기들을 잡고 싶은데, 체력 30? 2대1은 이길 수 있냐? 3.6밖에 안 들어가, 데미지? 2대1은 안 되겠다. 1대1, 야, 정정당당하게, 우리 정정당당하게.
한 놈은 이겼는데요.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자, 물고 도망가자. 먹튀 먹고 튀어. 아우 쫓아온다. 에너지 용남, 데미지 용 남았어. 세 번 건들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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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우와 우와 끝까지 쫓아오는 거 싫어? 어우 얘 부스터가 왜 이렇게. 오우 공포영화네. 미안하다 친구를 죽여서 미안해. 친구를 죽여서 미안하다고. 이것만 먹으면 체력 회복되는데 에너지 1? 우와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각이죠. 우와 미친 짓. 자 요런 데를 이용해서 샥. 스텔스 기능 없냐? 아이고 다른 물고기가 있네.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우 시빨간.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먹으면. 우와 얘 진짜 끈질기죠. 저 미치겠다. 아 갑자기 스릴러 가야 됐어. 뒤로 돌아. 샥. 요것만 먹으면 돼. 요것만. 아 어우 배고파지는 거 보소. 죽을 운명이었네. 네 나쁜 짓을 하고는 오래 못 살아 봅니다. 아 얘는 난이도가 상당하네. 그 전에 범구레에 비해서. 범구레는 거의 그 뭐랄까 백상아리급이었고요. 사실 얘가 지금 타이거샤크급? 타이거샤크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적을 때려잡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좀 클래스는 있긴 한데 호로록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 정어 정어 하나 먹고 살아.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렇지 이상하게 움직이지만 할 수 있어. 그럼 기 같은 거 호로록 하고 가 먹으면 먹고 살면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사냥하지 말고요. 얘는 사냥할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클래스가 달라. 개 같은 거는 호로록 해주죠. 한 명, 한 놈이면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 죽은 물고기 있다. 개가 개구나. 아까 나 죽인. 고기를 먹고 에너지 레벨이 올랐을 테니까 건들지 말고요. 요구나. 너도 큰 거 먹니? 한 방에? 못 먹네. 원래 갈비뼈는 못 먹었었나? 갈비뼈도 먹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향유고래를 찾아봅시다. 여기 근처에서. 어? 엄마다. 엄마 맞죠? 엄마 맞는데 엄마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얘는 사냥하기가 매우 깝깝해가지고 깍 하고 우는 거 보셨나요? 물속에도 소리가 나네? 하긴 물속에서 소리가 나긴 나죠.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소리가 나면 소리야 전파는 되죠. 데미지 7이니까 할만하다. 데미지 5 때는 진짜 깝깝했는데 7이니까 할만하네요. 펭귄 좀 잡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펭귄들이 멍청해가지고 벽에다가 천장에 박고 있네. 이게 숨쉬는 패턴 같은 게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게 아니라 이 얼음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약간 버그인지 뭐 멍청함인지 있으니까 저 얼음 밑에서 펭귄 사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덜미를 물은 거 보셨죠? 어? 오우 돌고래 소리 내는 거 봐라. 방금 보셨나요 향유고래? 우선 이거 먹고 바로 탐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 좀 비켜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괴물을 봤어 난. 오 움직임 부자연스러운데. 오 이빨 보소. 왜 나 먹으려는 거 아니지 설마. 오우 포식자네.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분이 옛날에 백상아리 느낌 나는데요.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자 형님 일하세요. 저 뒤에서 잔챙이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찌꺼기나 안 남게 싹. 어휴 야 나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 펭귄이랑 똑같은 짓 하고 있고요. 얼음에다가 코 박고
우와. 또뭐 엄청난 포스가 있진 않네요. 흰 수염고래 정도는 나와야 돼야 되나? 이 정도 사이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움직이 좀 부자연스럽게 버들버들버들하는 게좀 마음에 안 드네요. 거의 그냥 모사급인데? 모사보다 더 크다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오, 예쁘네. 스크린샷이 하나 찍어놓을까? 향유고래, 멋집니다. 멋지긴 한데, 제가 고래를 워낙 좋아해서 멋지긴 한데, 이빨 많이 나있고,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안타깝네. 이게 아까 좀더 다듬어서 나와야 될것 같아요. 헤엄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들부들하잖아, 부들부들. 무슨 에드벌룬 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범고래가 있어요, 형님. 아, 이거 꼬실러도 이거. 일로 안 오네, 애들이. 똑똑해져가지고, 포식자 근처로 안 오네요. 와서 막 죽어주고 그러면 내가 옆에서 어부리질이 없고 그러고 참 좋았었는데. 우선, 여기 정어리나 좀 흡입해 주시고요. 이게, 남극, 북극, 남극인지 북극인지 하여튼 요 극지방 얼음 사이로 헤엄치니까 또 헤엄치는 맛이 있네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얘네들. 나를 현혹시키는 이 움직임 보이시나요? 움직임이 달라, 다른 물고기랑. 헤엄치는 게. 요거 꿀잼이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진짜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들 있어요. 조류에 따라서. 살짝살짝만 바꾸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시 화면 올리고. 자, 어른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저 향유고래 떡실실 시키는 고기를 얼마나 주나,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오나 이런 거 확인해 볼게요. 오늘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오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삼켜버릴 것 같은데? 물어줘야 되는데? 자, 내가 어른이면 물어주려나? 호로록 당하면 안 되고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150 정도 되는데 펭귄 호로록 되나? 펭귄 호로록 안 되네. 쓰레기 같네, 얘는. 자, 향유고래한테 한번 물려볼게요. 얼굴은 참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 새끼 땐 귀여웠는데, 어른이 되니까 좀. 한번 바보 같네. 동네 바보형 같은 얼굴이 됐고요. 자, 향유고래, 어디 갔어? 한번. 제가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범고래는 엄청 쎘고요. 향유고래는 좀 깝깝하긴 한데, 그래도 센 축이죠.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저쪽 남쪽 따뜻한 남콁 나라로 가면 얘도 좀셀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향유고래 잃어버렸어. 아, 제가 이 동네 좀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향유고래 찾기가 좀 힘드네요. 어딨지? 얼음 영역이 그렇게 넓진 않던데. 얼음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딴데안 가죠, 이게? 어디지? 왜 없지? 아이고, 한번 물려보고 딱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찾다가 또 찾는 데만 한 10분 걸려. 이 게임이 다 좋은데, 뭘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가 힘들어. 망망대해를 헤매는 그 느낌. 그대로 구현돼 있죠? 날씨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우, 뒤에 구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디테일에 신경 쓰는 갓 게임입니다. 향유고래 어딨냐? 저기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있는 거 봐서, 그치? 열일하고 계셨네. 자, 요거 하나 먹고 호로록 당할 뻔했고, 요것도 하나 먹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아죽일지?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모사랑 비슷하게 반응이 오네요. 데미지 11씩 들어가고요. 엄청 질긴가 보다. 입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안, 데미지 얼마 들어간지 못 봤어. 아, 이게 화면 앵글 이상해가지고 데미지 얼마 들어간지 못 봤네. 그냥 순순히 물릴걸. 뭐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맛보기였고요. 새로 나온 물고기들. 흰돌고래랑
킬러 웨일, 범고래 한번 해봤는데 범고래가 지존이네요. 지존 거의 옛날 백상아리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백상아리까지는 아닌데 새끼 때가 있어서 새끼 때 조금 지나면은 거의 백상아리급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어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저 향유고래 한번 아시죠? 네, 뭐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